교실 수업의 그 문제점,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의 그 방식이 방송으로 얘기하면은 생방송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생방송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생방송의 위험성이라는 거는 방송 기술의 위험성도 있지만 생방송의 교실 수업은 애들을 로스트하게 만들잖아요. 네. 5분을 딴 생각하면은 끝까지 못 가는데 아무리 명강을 해도 60명, 30명이 그 강의를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이브 강의, 교실 수업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선생님들의 방식은 사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교실 강의다. 그 방식은 무척 위험한 방식이다. 애들처럼 집중도가 떨어질 경우엔 거의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들어가서 알아듣는 사람이 80% 내지는 90% 그 이상이 라이브 강의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 물어본 바에 의하면 100%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다가 말다가 대충 가고 적어서 집에 가서 보려고 하지 수업 시간에 모른다. 공부 언제 되느냐? 시험 보기 전에 잠깐 그때 집중해서 보는 게 공부지 실제는 수업 시간에 그 9시부터 4시, 3시까지 가는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가 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미국에서들은 항상 그 평가를 잘 아는 학생 중심이 아니라 모르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밑에다가 그 타겟을 두잖아요. 다 알게 하는 것이 얼마냐. 우리는 이제 서울대 가는 게 몇 명이냐에 그렇게 돼 있지만 교육은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져서 언제 써먹지도 못하는 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단지 그 중간 이하까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느냐 하는 건데 그것이 아침 9시부터 2시, 3시까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도서관 공부한 것처럼 알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은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학교 수업 시간이면 충분한데 그 수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것이 문제지 강의가 없어서 강의를 듣지 못하는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